요 상시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입니다. 중국에서는 1대1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대1로 정책이 무엇이냐면 중국에서 출발하여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를 잇는 정책인데요. 49개국을 도로, 철도, 해로 등의 교통 인프라 직접 투자로 연결하고 국가 간 운송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144개 대상국에 투자였고 규모만 595억 달러, 하나로 7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1대1로 정책이라는 것이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의 야망이 너무나도 보이는 것이 큰 문제인데요. 일단 군사 전략적 의도부터 보자면 전략적 진출 거점으로 연결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1대1로 대상국들이 제3세기에 치우쳐져 있는데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이 국외에 개발 중인 상업용 항구들은 군사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고 해당 국가에 중국산 무기를 판매하거나 중국군과의 군사훈련을 늘리고 있어서 확실하게 중국의 야망을 엿볼 수 있죠. 거기다가 해당 국가의 경제를 완전히 집어삼킬 생각도 갖고 있는데요. 일단 당장 스리랑카, 잠비아, 에콰도르, 레바논, 가나, 이집트, 파키스탄 등 여러 나라들이 현재 경제 위기에 빠졌거나 디폴트를 선언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중국이 1대1로에 참가했기에 그 피해가 가중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1대1로에 참여하면 중국이 공짜로 인프라를 건설해주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돈을 대출해주고 중국 기업의 개발에 참가하는 방식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수행해드린 비용은 그대로 국가의 부채로 남게 되는데요. 파키스탄을 예시를 보면요. 중국 파키스탄 경제 회랑 사업에 참가하면서 파키스탄 내 인프라 건설 자금의 80%, 하나로 83조 원 가까이를 중국에서 조달했습니다. 이는 대출 이자도 매우 높은 편인데요. 문제는 부채폭탄에 떠안다 보니까 파키스탄의 경제가 흔들리게 되었고 중국은 야금야금 자원이나 파키스탄이 가지고 있던 영향력을 뺏어오면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마치 식민지로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1대1로는 현재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G7 국가 중 처음으로 중국과 1대1로 사업협정을 맺은 이탈리아가 1대1로에서 발을 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올해 10주년을 맞은 중국의 1대1로 사업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탈리아는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9년 3월에 중국과 1대1로 사업협정을 맺었습니다. 이는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유럽까지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요. 주세페 콘테 당시 이탈리아 총리는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에너지, 항만, 항공우주 등 분야의 협력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1대1로 참여를 공식화했습니다. 해당 협정은 5년 단위로 갱신되는데 이탈리아가 올해 탈퇴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양국 간 합의는 내년에 자동 갱신됩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이탈리아가 1대1로를 탈퇴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탈리아가 1대1로 탈퇴를 고려하는 배경에는 대만과의 반도체 동맹 강화가 자리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탈리아의 주력 산업 중 하나는 자동차입니다. 근데 이런 자동차 제조업은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이 필수적인데요. 양자택일을 요구하고 있는 현재 신냉전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이 약한 중국과 친하게 지낼 바에는 반도체 산업이 강한 서방 세계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더 맞다고 판단했기에 이런 선택을 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이탈리아가 반도체를 생각하고 있냐면요.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을 위해서 첨단 반도체 생산 기지인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최근 이탈리아는 대만이 밀라노에 설치를 요구한 밀라노 타이베이 사무소를 용인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사무소는 비공식 외교 채널이지만 대사관과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중국이 노발대발할 것을 알면서도 반도체 공급을 위해 이런 선택을 한 것이죠. 무엇보다도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런 선택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탈리아가 중국과의 관계를 재조정해 미국 등 서방 국가들로부터 신뢰를 되찾고자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요. 나토 국가이면서 G7 회원국인데 2년 넘게 미국 대사가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탈리아인데요. 이탈리아가 1대1로를 탈퇴하겠다고 나서니까 미국은 그제서야 이탈리아 미국 대사를 후보자로 지명한 모습입니다. 상당히 미국이 이탈리아를 안 좋게 보고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죠. 또 대외무역에서도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이탈리아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탈리아 외교부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대중국 수출은 2019년 기준 130억 유로에서 지난해 160억 유로로 소폭 증가했지만 중국에 대해 이탈리아 수출은 같은 기간에 317억 유로에서 575억 유로로 급증했습니다. 즉 1대1로에 참여하면서 얻는 경제적 이익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그리고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자체가 반중 성향이 강한 인물인지라 이런 선택을 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당장 멜로니 총리가 대만의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탈리아의 1대1로 참여 결정은 큰 실수라고 밝힌 적도 있었으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이탈리아가 1대1로에서 탈퇴할 수밖에요. G7 중 1대1로에 참여한 나라는 이탈리아가 유일했는데요. 이탈리아가 여기서 발을 빼다 보니까 중국에게도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탈리아가 지중해 중간에 위치하다 보니까 중국이 구상하고 있는 1대1로 구상에서 유럽을 담당한 핵심 축이 위치한 것이 이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빠져버리면 유럽의 1대1로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탈리아가 빠지다 보니까 유럽의 중국 영향력은 당연히 축소될 수밖에 없죠. 중국 외교부는 중국과 이탈리아가 1대1로 공동건설 협력 문서에 서명한 이래 경제, 무역, 공업 제조, 청정에너지, 제3자 시장 등 각 분야 협력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는데요. 그와 동시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탈리아의 탈퇴가 현실화되면 중국의 경제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은 이탈리아의
1대1로 탈퇴에 힘입어 더더욱 친의 세력을 확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미국은 한국과 일본 간의 화해를 유도하고 외교관계 정상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확대해 중국을 긴장시키고 있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연합, 인도와 공동 인프라 프로젝트를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철도망을 건설한다고 하면서 1대1로에 대한 견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인도에 대해서는 딱히 지적을 하지 않는 모습인데요. 인도가 종교, 언론 탄압을 자행하고 야당 정치인을 표적삼아 공격을 하고 있는데도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침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교훈을 그대로 받아들인 모습이죠. 또 인도가 중국을 사실상 가상 적국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영향력 확대는 미국과 인도가 가까워지는 요소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서방세계도 중국에 대한 질타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립적 입장을 취한 국이 사실상 러시아 편에 서있다고 지적하기도 했고요. 캐나다도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 중국과 갈등을 빚고 심지어 중국 외교관을 추방하기도 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오히려 서방세계를 하나로 단결하게 하는 모습을 보이게 한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은 이탈리아가 탈퇴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1대1로를 밀어붙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1대1로는 올해 10주년을 맞았는데요. 올해 1대1로 정상 포럼과 중국 중앙아시아 정상회의 등 양대 다자 회의를 자국에서 개최합니다. 당장 5월 18일 19일에 실크로드 발원지 중국 시안에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5개국이 참여하는 중국 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중국은 이들과 1대1로 협력 확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중국은 아프가니스탄을 1대1로에 끌어내기도 했고요. 가만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방세계의 한 축이라고 볼 수 있는 G7 정상회담과 중국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가 비슷한 시기에 열린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미중 간 양진영의 팽팽한 힘겨루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의 세력이 커지고 미국 등 서방세계가 그것을 저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중앙아시아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의 중앙아시아 3개국은 모두 아프가니스탄과 인접한 국가입니다. 근데 미국이 급하게 철수하고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하다 보니까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위협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아시아 5개국은 전통적으로 러시아의 영향권으로 여겨져 왔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국면에서는 러시아와 명확히 거리를 두고 있고 오히려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중앙아시아 5개국에게 중국이 안보 파트너 역할을 제안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은 대부분 양자협력 또는 상하이협력기구와 같은 다자 플랫폼에서만 이루어져 왔는데 이제 완전히 중국의 영향력화에 만들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1대1로를 시작한 이후 10년간 중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간의 무역은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2022년에는 전년 대비 40% 정도 무역량이 증가하여 93조 6,748억 원을 기록하기도 했죠. 다만 이곳은 전통적으로 러시아의 앞마당인 지역이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영향력 확대가 중국과 러시아 간의 미묘한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현재 서방세계는 G7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중국은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담을 통해 자신의 세력을 넓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탈리아는 1대1로에 탈퇴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서 서방세계의 단결은 더 강화되고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1대1로의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댓글로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